안녕하세요. 이 시간에는 1987년 정묘생의 3월 운을 한번 봅시다. 자, 이달에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것 딱 이 말씀을 드리네. 왜? 참새가 죽어도 짝한다 그러죠. 그리고 이런 거 있지. 왜?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. 또 그냥 이렇게 누구야 그 연예인 그 뭐 그 친구 털 본데. 커털, 커털, 김은국이요. 이런 말이죠. 들이대. 이런 얘기 하죠. 그러니까, 무슨 얘기냐. 좀 더 뻔뻔해야 되고, 좀 더 철판 깔고, 들이밀고, 자신감을 가져라. 이 얘기입니다. 이게 무슨 얘기냐면, 올해가 토끼 해입니다. 2023년이. 그리고, 지금, 정묘생 토끼띠입니다. 그럼 벌써 토끼가 두 마리 됐죠.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양력 3월 운을 보는데 이게 음력으로는 2월 토끼달이에요. 자, 그럼 토끼가 세 마리가 되잖아요. 자, 이게 이제 무슨 얘기가 있냐면 사람도 마찬가지야. 내 친한 친구 중에 두 명이 있을 땐 둘이서 친하다? 왜? 어쩔 수 없잖아. 서로 기댈 수밖에. 사람 둘이 기대서 서로 기댄다고 해서 사람 인자라고 그러잖아요. 그런데 여기 한 마리가 더 와서 한 사람이 더 끼어들어.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? 꼭 두 사람이 친한데 한 사람 끼어들면 꼭 여기 뭐 이상하게 이게 이렇게 좀 안 좋아져. 이래서 이렇게 둘이 있다 셋이 끼어들면 반드시 이제 그런 이제 이렇게 좀 어색한 그런 저기가 있으니까 이때는 내 친한 사람인데 내 그 사람 놓치면 안 되잖아. 그래서 좀 뻔뻔하고 이렇게 감정을 좀 이렇게 막 나타내야 된다. 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. 자, 우리가 이제 그 보면 자영업자나 특히 이달에는 자영업자나 회사원이나 다 마찬가지야. 관청의 사람, 공무원이라든가 이렇게 인연이 될 수 있다면 꽉 잡으세요. 좋은 일 있을 거예요. 아주 그거는 꼭 그냥 한번 해보세요. 그리고 이게 어떤 적이냐면 우리가 그 발이 우리 양쪽 다리가 두 개 아니야. 근데 땅을 밟고 서 있잖아요. 그럼 몸은 땅에 있는 거야. 그런데 이 머리는 하늘을 향하고 있다. 즉 내 몸과 마음이 따로 움직인다. 요거 체가 돼야 되잖아. 몸과 마음이. 그래야지 무슨 일을 할 적에 완벽하게 할 수가 있는 게 몸은 일로 가고 마음은 일로 가고 그럼 뭔가 이게 어그러지잖아요. 그러한 달의 운이 되니까 요거를 본인이 잘 조절을 하셔야 되겠다. 자,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깡다고 있게 한번 내가 할 수 있는 거 뒤로 밀어보고 또 내가 뭐 쪽박이가 깨지겠어? 쪽박 깨진 일은 없으니까 그냥 배짱 좋게 내 거 뺏기지 말고 잘 그 운을 내가 받아 드셔야 됩니다. 왜 그러냐면 이게 있어. 지금 이제 이 구성판 이걸 제가 이제 구성판이라고 그래요. 구성판. 그런데 87년 이 토끼띠가 어쩌면 이 구성의 중앙에 중궁에 있다. 중궁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나라로 보면은 저 그 중앙 관서의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야. 그러면은 내가 대통령이면 대통령으로서의 그 모든 권한과 의무와 모든 걸 다 해야 되잖아. 근데 주위에 전부 다 나를 씻고 뭐 나한테 시비 거는 놈들만 있어. 그러면서 내가 속해 있는 저 하늘을 자꾸 그냥 이 맑게 안 하는 거야. 그래서 좀 더 뻔뻔해지고 깡다구를 갖고 도전을 하고 힘 있게 한번 해봐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아까 이제 뭐라 그랬냐면 제가 이런 얘기했죠. 토끼년이야. 2023년에. 근데 본인이 또 토끼야. 그리고 또, 자, 양력 3월은 음력으로 토끼달입니다. 토끼가 세 마리가 있다.
여기에서 처신을 잘 해라. 이 말은 잊지 말아요. 그래서 내가 두 번 다시 지금 재산 번복을 하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뭐 이 얘기 저 얘기 이제 다 했으니까. 자, 우리가 이제, 아, 카드로서 이런 얘기, 저런 얘기 한번 또 해봅시다. 그런데 카드 점은 좋은 카드를 일단 뽑는 게 중요합니다. 그러면은 좋아요, 구독을 꾹꾹 눌러주시는 게 또 중요합니다. 자, 누르셨죠? 꾹꾹. 여기서는 아, 이게 또 이렇게 얼굴을 내밀고 나 좀 꼽아주소 이러네. 여기는 그냥 뭐 숨어있는 카드 하나 뽑아봅시다. 여기는. 자, 또 여기서도 숨어있는 카드. 자, 아, 제가 이제 요 말 한번 진행하고 갑시다. 전에 어떤 그 이제 시청자께서 이런 말을 하더라. 그 카드도 미리 정해놓고 뽑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더라고. 저는 조금 그 말 듣고 황당했어요. 사실 제가 여기서 쭉 하고서 여기서 이제 보이는 대로 이렇게 뽑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 뭐 카드를 정해놓고 어떤 카드 뽑는다, 어떤 카드 뽑는다 이거 아닙니다. 자, 이 카드는 어떤 말을 할까? 어유, 양자네. 양자는 임신 9개월. 그럼 4달에 내가 생각한 결과물이 나올 거 아니야. 우리가 임신 10달이면 애 낳죠. 바로 그거.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뭐 좋은 일이 있겠다 이 말입니다. 자, 다음에는 어떤 카드인가? 어이, 화자네. 이 화자는 아, 이거 한번 설명을 하고 지나갑시다. 자, 이게 이제 화자야. 이 화자는 불로서 멀리까지 환하게 비춰. 그런데 이 화자가 소인이라는 뜻이 돼. 이렇게 적을 소자에다 사람 인자를 딱 붙이면 이게 화하냐. 소인은 우리가 이제 소인배라고 하죠. 근데 소인배라는 것은 물론 이제 뭐 조금 마음이 적고 그러지 작대는 얘기도 되지만 어느 때는 조금 자세하고 세심하게 뭐 이렇게 그냥 덤벙덤벙 넘어가지 않는 그러한 섬세함을 가지라는 얘기도 됩니다. 아주 섬세하고 자세하게 해라 이 말씀입니다. 마음을. 네. 자, 다음에는 봅시다. 어떤 카드인가? 오유, 진짜네. 하늘을 나르는 용, 드래곤. 자, 이 하늘을 나르는 용은 최고의 운을 나타내죠. 자, 우리가 옛날에는 뭐 조금 약간 가슴 아픈 얘기지만 중국의 천자를 보고 우리가 좀 뭐 속복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어서 굉장히 그 많은 압박을 많이 받았죠. 근데 그 천자의 뒤에는 항시 용이 있어요. 우리나라 대통령의 그 뒤에는 옛날 왕도 마찬가지지 그 뭐야 봉황인가 있었죠. 그러니까 굉장히 큰 아주 힘차고 그 힘이 그냥 있는 그런 걸 나타내는 겁니다. 자, 조금 있으면 좋은 일이 있을 테니까 아주 세심하게 살펴서 하늘을 나르는 용이 되라. 이 3월 달에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. 자, 좋은 운을 전부 다 가지세요. 당신 마음속에 꾹 갖고서 좋은 일만 벌어지기를 제가 기도드릴게요. 네.